달라졌다. 안녕. 안녕. 2023년 새해가 밝았어. 지토는 몇 살이 되었어요? 8살. 와. 그치? 내가 원래 5살이었는데 벌써 8살이 됐네? 맞네, 벌써 6살이 되었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2023년 달력을 만들 거야. 달력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2달이 있지. 응. 그래서 우리가 12개의 그림을 오늘 그려서 예쁘게 꾸며줄 거야. 1월달에는 특별한 날이 있어. 바로 짓도의 생일! 그럼 우리 1월달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겠어? 내 생일! 풍선도 보자. 2월달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엘사. 왜? 2월달에는 겨울이고 겨울에는 엘사가 타니까. 그럼 우리 3월달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겠어? 3월은 어떤 계절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그래서 봄에는 땅 속에 숨어있던 새싹이 돋아나고 예쁜 꽃도 활짝 핀대요. 그래? 그러면 꽃이 활짝 피면은 예쁘겠다. 그치? 그럼 3월달 우리 어떤 그림을 그릴까? 땅에 꽃이 피는 거. 4월은 지또가 그리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지또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좋아. 근데 이거 잘 그렸어요? 네, 너무 잘 그렸네요.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지.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그려주면 어떨까요? 좋아요. 나도 그리자. 그치? 우리 가족은 누구누구 있어? 엄마, 아빠, 내 후니. 6월은 아주 더워지는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야.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였지? 수박. 지또는 수박을 좋아하고 엄마는 참외를 좋아해. 참외? 난 참외 싫어하는데. 참외가 얼마나 맛있는데. 참외 근데 시원하잖아. 그치?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는 참외도 그려주고 지또가 좋아하는 수박도 그려줄 수 있어요. 아빠 좋아하는 거 뭐였지? 아빠는 포도. 포도?
8월에 아주 아주 더워. 너무너무 더운 여름이야. 여름에 아주 아주 더웠을 때 우리 뭐 했지? 작년 여름을 생각해보자. 작년 너무 오래 걸려서 지났잖아. 그래도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아주 더울 때 우리 시원한 바다에 갔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치? 바다에 가서 우리 뭐 했지? 헤엄치면 맞지. 7월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줄까? 7월에는 바다에서 투영하는 거 한번 그려줘보자. 8월도 아주 아주 더워. 8월에 아주 아주 더운데 우리가 더울 때 또 어떤 게 생각나지? 아이스크림. 진동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 벌써 이제 9월이 됐어요. 9월은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왔어. 가을이야. 가을에는 어때? 나뭇잎이 빠져나서 사람도 갈 때. 좋아. 예쁘게 변신한 나뭇잎 예쁘게 그려주세요. 10월에는 우리가 루시를 처음 만난 달이야. 응.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 10월에는 어떤 걸 그려주면 좋겠어요? 루시 그려줄까? 근데 나 루시 어려울 것 같아. 루시 어려우면은 엄마가 조금 도와줄게. 11월에는 진도가 좋아하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브래드 입었어. 브래드 입었어? 그럼 브래드 이발소에 어떤 친구들이 나와요? 빵 친구들. 빵도 나오고 또? 밀크인데 우유예요. 아, 우유 친구도 나오는구나. 12월 달입니다. 겨울인데 딴할아버지가 선물 주겠다. 그럼 우리 12월 달 어떤 거 그려줄까? 눈 오는 거하고 딴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거 한번